여보세요? 여보세요? 뭐 하는 짓이냐, 너? 내한테 뭐라고 보냈는데 전화를 왜 하냐? 찢어 죽일, 찢어 질려, 형님 같은 소리 하지 마. 찢어 죽일 놈이라며. 그리고 우리. 찢어 죽일 놈이지, 너이 새끼야. 그래? 개 새끼야. 너희 녹음한 거 공개해. 그래. 아무리 뭐 분명을 하루 수준 죽인다고? 그런 일, 천하의 귀신 새끼야. 그런 일 없어. 그런 일 없어, 이 새끼야. 녹음 다 있어, 정신 새끼야. 터뜨려, 녹음 공개해. 새끼, 아이고. 터뜨려, 녹음 공개해. 네가 인간이야, 이 새끼야? 욕하는 거 공개해봐. 네가 이 새끼야! 그래. 나의 개놈의 새끼. 너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?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? 이 새끼야, 전화를 안 받으니까 댓글 쓰기, 정신 새끼야. 남의 이름을 썼더라, 여자 이름으로? 댓글 도용했더라, 너 실명제 주장하는 놈이? 집사람이 쓰고 있어, 이 새끼야. 그래, 실명제 도, 야, 실명제. 부모를 씨발로마, 어? 네 어머니 사심 노모의 새끼야. 부모를 칼로 쑤시 죽인다고, 네가 나온 부모를 칼로 쑤시 죽인 개새끼야. 이천하의 개새끼야. 맘대로 녹음 중이다, 지금. 녹음해, 이 새끼야. 하는 줄 알고 있어, 이 정신 새끼야. 아, 이거 똑똑하신 이 변호사님. 정신 차리시죠? 씨발로마. 너 녹음된, 평생에 처음을 욕해보는 거야, 개새끼야. 너 마누라가 내한테 녹음한 거 모르지? 메롱. 이 새끼야, 다 알고 있어, 이 새끼야. 네가 녹음하고 자빠진 거야. 메롱. 이 새끼가 말이야. 이 정신병자야. 형수라는 그 인간 말이야. 네가 이 새끼야, 정신병이라서, 어?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고서 말렸어야지. 그걸 세 번씩이나 하고 자빠졌어, 이 씨발놈아. 너는 비유도 모르는 놈이야.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랬지, 욕한 적 없어. 야, 이 새끼야, 그런 마음이었다고? 그래, 그런 마음이었다. 넌 비유도 모르냐? 새끼야! 녹음 들어봐라, 불 지르는. 그럼, 야, 그게 무슨 비유야? 그게 무슨 비유야? 얘기해봐. 너가 안 오면 불 지른다 그랬지. 그러고, 그, 너 마누라한테 내가 그랬지. 내가 그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. 그랬다, 왜? 그것도, 그 네가 나온 구멍을 칼로 쑤셔 주고 싶었어? 그런 마음이었다 그랬다. 공개해라! 이 새끼야! 공개해라! 너 욕하는 건 잘하지, 이 천하의 폐륜아야. 씨발놈아, 네 하라고 한 거야, 개새끼야. 씨발놈아? 너 이 씨발놈아, 너 이 새끼야,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가 아니야? 너가 정신병자야. 알았어, 내가 새끼야, 정신병원에 가서 내가 먼저 감정 받고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, 개새끼야. 집어넣어, 임마. 새끼야, 걱정하지 마. 그리고 너 이 새끼, 내가 좀 이따가 너 몇 시에 출근해? 내가 진짜 갈게, 개새끼야. 너 얘기 좀 해. 넌 얘기 안 해. 난 정신병자하고 얘기를 안 한다. 입 천하의 폐륜아야. 천하의 폐륜아, 개새끼. 네 어머니. 너 댓글 쓰고 자빠졌냐? 너 마누라가 댓글 쓴다고? 남의 블로그에다가? 뭐? 우리 집사람이 저 월급 받는다고 80만 원 받는다. 75만 원. 공개해라. 새끼야, 시끄러워. 그래, 지마요. 시발놈아. 그래. 네 어머니한테. 안녕하세요, 이 변호사. 칼로 쑤셔서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어. 심정이라고 했다. 그래, 고소해라. 에라이 개새끼. 밝혀라. 니 참 갑피호자 잘한다. 효자 낫네. 효자비 써줄게. 새끼야, 니가 그게 만든 말이 사자성어니 병신아? 어? 니가 만든 말이 새끼야. 니가 심리야, 개새끼야. 드디어 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을 밝혀졌다. 이 거짓말쟁이야. 새끼야. 이명박이하고 똑같지? 알았어, 이 씹새끼야. 그래. 욕 잘하시네. 내가 욕한다고 욕하더니 욕대장 축하합니다. 욕대장 등록. 알았어, 이 새끼야. 그래. 백종설보다 욕을 잘하는구나. 너 이 새끼. 뭐? 칼로 네가 나온 구멍을 쑤셔?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랬다. 오죽 내가. 이 새끼가 뭐 오죽 열받으면 그랬겠냐? 너가 5천만 원을 내한테 달라니까 왜 보냈냐? 너 거짓말쟁이야. 그날은 돈이 없다더니 아침 9시에 보내냐? 내한테 상의도 없이? 나를 개무시했냐? 내가 그 명의를 내가 공동명의한 사람이야. 우리 집에 내가 보증수표야. 너 그 돈 왜 썼냐? 내 허가락 없이. 그 돈이 네 돈이야, 씨발아. 공동명의였어. 내가 내 돈이라고 소유 안 했고 공동소유 안 해서 공동명의야. 이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돼. 알았어, 이 새끼야. 그래. 욕쟁이 축하합니다. 성남시장은 욕쟁이. 알았어, 십새끼야. 너 이거 공개해. 알았어, 개새끼야. 내가 해줄게, 십새끼야. 그래, 네가 해라. 나는 공개 안 한다. 나는 고소 안 한다. 고소쟁이는 너고 인터넷에 마누라가 올려. 김혜경이 축. 댓글 실명제 축하. 너 기다려, 개새끼. 너 시발로 시비 어디야? 너 오라 됐지.
조사해봐. 너 저 공권력 동원해 삼잖아. 너 있잖아. 그러고 남의 전화번호를 왜 공익을 왜 안 쓰고 사익을 쓰냐? 협박용으로. 백종선이가 협박하라고 네가 했지? 네가 했다고. 내가 물어보라고 지금. 우리 집사람한테 네가 했다. 녹음돼 있다. 알았어 이 새끼야. 백종선이 동원해 했지? 백종선이 누군지 아냐? 고려신영정보 추심했다. 그래 알았어. 야. 야 이천아 개새끼야. 네 엄마한테 뭐? 아니, 형한테 천하 개새끼한테. 네가 나온 구멍을 칼로 쑤셔? 너는 형한테 페르나를 하는 게 잘하지? 시장직 유지해라. 1년밖에 안 남았다. 올연말 못 남긴다. 시발놈아 1년이고 10년이고 개새끼야. 네가 인간이야 시발놈아. 나는 인간이야. 페르나 개새끼. 너는 인간이 아니지만. 20년을 참았어. 형한테 욕해? 나는 20년을 더 참아서 이 인간 쓰레기야. 아이고 이런 인간 쓰레기야. 나는 20년 더 참았어. 뭘 참으셨어? 너가 형 대우를 했냐? 네 살 형이면 하늘이야. 야 재선아 너 뭘 참았니? 이거는 지가 한마디 한다고 약을 그런다. 재선아 뭐 핸드폰 꺼버려. 시기 잡는다 어쩌네. 안 돼. 잠깐만, 6분 26초를 욕하고 있었어, 욕대장. 그때 메롱메롱이 뭐야, 여기 약 올리는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. 괜찮아, 그냥 공개. 형한테 씨발로한테 메롱하는데 어땠어? 내가 너무 웃긴다는 거지. 만세. 만세. 그게 무슨 말이지? 지가 욕하고 있는데 나는 메롱이라 찾고 있다. 왜? 또 껌냐? 녹음돼.